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은 지원해야 되는 제일 멋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열리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경창경이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평소에는 만나보기 힘들었던 유명 VC분과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역삼로 디너클럽에서 다양한 창업가분들을 만나서 마케팅, 회계, 투자 등등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에서 무료로 사무 공간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열정이 넘쳐서 좋았고요. 서로 응원하고 북돋아 주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되게 빠르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창경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드머니를 받게 됐는데 그걸 이제 마케팅 비용에 활용해서 저희 유저 테스트를 할 때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창경 사업 기간 중에 투자를 유치하였고 저희 기술을 정말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지에 대한 그 성찰이 있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와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제품 브랜딩도 좀 더 다듬어서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공식 런칭하고 마케팅도 시작을 했습니다. 정재형 상업경진대 기간에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어서 저희의 성장 속도를 한 10배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3D 컨텐츠가 올라오고 공유될 수 있고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를 대체하는 것이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의 변화를 일으키고 아시아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아랍 시장의 소비자들과 한국의 다양한 샐러드를 연결하는 낭비 없이 재미있게 패션을 즐길 수 있는 50세 이상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대안적 주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후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이고자하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꿈꾸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